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t-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이민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보여줘. 아, 나왔습니다. BGF 리테일 영업관리직 지원자인데요. 사실 BGF 리테일 하면은 생소한 회사일 수도 있어요. 이제 네. 어떤 회사인지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BGF 리테일은 편의점 중에 CU라고 아시죠? 아하, CU. 네, 바로 그 회사이고요. 아. CU 이전에는 패밀리마트라고 그쵸. 이제 했었던 회사입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정도면 설명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그 유통. 근데 그 유통뿐만 아니라 푸드나 휴먼에 관련된 것들도 지금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펼치고 있고요. 또 1989년도에 첫 편의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역사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재현 씨가 좋아하는 편의점을 그 중심으로 한 유통회사입니다. 예. 네. 점포수만으로도 국내 1등이라고 하는데요. 네. 재현 씨는 CU 편의점에 대해서 평소에 좀 어떤 이미지 갖고 있어요? 일단 도시락이 굉장히 맛있다. 네. 그리고 CU에서 파는 그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PP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CU에서만 파는 그 여러 가지 그 젤리와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역시나 그 일단 편의점은 가까워야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이 CU가 집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CU를 좀 자주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예. 이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좀 채용도 늘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BGF 리테일 어떤 인재를 찾고 있나요? 네, 우리 인재상을 살펴보면은요, 인재상은 정직, 팀워크, 학습을 강조하는 열정과 도전을 가진 인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가 영업관리직이에요. 유통업계에서는 무조건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되는 그런 직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어떤 자질이 좀 있어야 될까요? 네, 우리 편의점은 입점이 네. 가능한 그 후보지의 상권을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상권 분석.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점포를 개발을 하고 가맹 계약을 하는 그 전단 팀이 또 따로 있고요. 네. 점포의 매출을 분석을 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또 그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정말로 중요한 거는 선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역이 있으면은 새로운 어떠한 지역이 딱 만들어져 있으면 요즘에 진짜 편의점 전쟁이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거를 정말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 선점을 전담하는 그 부서도 있고 또 그 개발 지원이나 영업 지원, 점포 교육, 점포 계약, 또 상생 협력 등 굉장히 다양한 그 영업 지원에서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부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축구, 사진 출사입니다. 전공은 경영학과고요. 네. 학점은 4.07점입니다. 졸업 예정이고요. 경력으로는요. 한영회계법인에서 5개월간 네일링룸 업무를 했고요. 교육청에서 4개월간 서울 각 고등학교 재산 및 재직교사 후봉 검수를 했다고 하네요. 자격증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업관리직은 운전면허증이 거의 필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죠. 이게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사실 이 사진 출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특기래요, 특기. 그러면 이제 단순 취미가 아닌 걸 텐데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질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격증이나 어학 성적 그리고 대내외 활동이 전혀 없다는 점이 좀 다소 안타깝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스펙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네. 어떤 인상을 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사실 조금 짧지만 반대로 좀 회계 관련 경력은 좀 눈에 띄거든요. 우리 멘토님께서는 직접 이 지원자의 프로필을 보고 어떤 걸 좀 느끼셨나요? 지금 이 지원자가 지원한 부분이 영업관리직이에요. 네. 영업관리직은 본인의 적성하고 잘 맞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적성을 볼 수 있는 관련 사항이 지금 잘 안 보이고요. 네. 만약에 하나를 조금 찾는다면 축구라는 취미가 있어요. 축구. 네. 그러면 단순히 운동을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축구는 단체 경기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영업하고 잘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볼게요.
BGF 리테일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볼게요. 네. BGF 리테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예,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동시에 묻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쓸지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네. 자, 1번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친구, 2번 병아리에서 든든한 병사로. 네, 두 개의 소제목을 적었는데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로 나눠서 쓴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좀 듭니다.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친구. 자, 아마도 편의점 그 CU를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친구 같은 CU. 정확하게. 네, 이렇게, 네,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면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또 병아리에서 든든한 병사로. 아마도 기업에서의 포부가 병사가 되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상상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좀 확 닿는 표현이면 어떨까 해서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그 표현들, 은유법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법을 아예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묵묵히 옆을 지켜주는 친구. 제가 BGF 리테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원초적으로 매일 보고 매일 이용하며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슈퍼마켓과 비슷하지만 다른 편의점을 처음 만난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패밀리마트, 현재 CU였습니다. 많은 대학생이 그렇듯 혼밥을 할 때, 운동 후 음료수가 마시고 싶을 때 등 하루에 한 번 이상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CU입니다. 더군다나 땡땡대를 다니고 있는 저로서 2년 전부터 모든 단과대 건물과 기숙사 등 모든 곳에 CU가 있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GS 리테일이 아닌 BGF 리테일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헤이루와 집밥은 CU와 같은 PB 상품으로 한번 맛본 손님을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힘 때문입니다. 병아리에서 든든한 병사로. 입사 후 초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지만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성실함을 가지고 SC로서 지역에 맞는 상품을 더 잘 보이게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세심한 배려로 출근하기 즐거운 점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후 SC로서 많은 경험과 능력을 쌓게 되면 BGF 리테일 안에서 행해지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우리의 CU를 세우면 성공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점포 개발자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BGF 리테일에서 큰 한 방에 성공을 안겨줄 역량을 가진 직원은 못 될 것입니다. 하지만 톱니바퀴의 한 부분으로서 제가 위치한 자리에서 BGF 리테일이 작지만 효율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말 솔직하고 그리고 또 소박하게 쓴 자기소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재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일단 보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보완. 우리 혼밥을 하면서 친구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다. 이런 표현들이 너무 긴장감 없이 작성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지원하는 공적인 문서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에세이를 써나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조금 약간 가벼운 느낌이 글 전체적으로 조금 느껴져서 가볍다. 그런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으네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소 걸리는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경쟁사인 GS 리테일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큰 성공을 안겨줄 역량을 가진 직원은 못 된다고 좀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좀 위험하죠. 경쟁사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낫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성격에 우리가 보통 왜 성격의 장단점 같은 거 쓸 때에도 네. 단점을 쓸 때에도요. 왜 읽다 보면은 왜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쓰도록 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굳이 언급을 한다는 거는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되고 그러면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어떤 성향이 의심되는 거죠. 평소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누군가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한 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해당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과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할 때는 어떤 점에 좀 집중하고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 역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량이라는 단어를 뽑을 수 있는 그 바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무에서 뽑거나 내가 지원을 한 직무에서 관련된 역량을 뽑거나 아니면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에서 뽑으면 되거든요. 근데 기업의 인재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정직, 팀워크, 학습, 열정, 도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은 이 중에서 뭐가 되냐면 팀워크나 또는 열정, 도전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경험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딱 나오네요. 뭐 공동의 목표, 아 팀워크이구나. 네. 그러면 팀워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을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와 내가 모여 우리가 되었다. 공동의 목표라는 단어에 원초적으로 좀 집중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제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조금 전에 팀워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좋을 거라 그랬는데요. 너와 내가 모여 우리 팀워크를 표현해 줄 것 같아요. 네, 근데 내용을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내용이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와 내가 모여 우리가 되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일을 할 때 10시간이 걸린다면 3명이 역할 분담을 하여 3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내는 것이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콜스라는 곳에 채소를 다듬은 후 패킹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만두기 직전에 슈퍼바이저로 일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시키는 일만 해서 몰랐지만 관리자로서 큰 그림을 생각하며 느낀 것이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되어야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구나 였습니다. 시급제였기 때문에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새벽에 일하는 동료들을 8시간을 계속 채찍질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윗사람들이 원하는 채소마다 업무 할당량당 일 종료 시각을 외우고 저희 아랫사람들에게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동선과 업무 위치를 설정하여 일하였습니다. 일의 능숙도가 올라갈수록 일의 종료 속도가 예측 가능한 상태가 되어 동료들에게는 휴식 시간을 자주 주어 능률을 올리고 윗사람들에게는 예측한 업무 시간보다 조금 빠르게 끝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소통 능력이라고 하면서 이 경험은 소통보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소재와 내용이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아까 제가 소재를 뽑을 때 인재상에서 뽑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팀워크인데 이제 여기서는 소통 능력을 뽑았어요. 네. 근데 그것도 약간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원하고 있는 단어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단어로 조금 가져다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소통도 나쁘지는 않았다고요. 근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통으로 쭉 이어나가면 되는데 소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뒤로 이제 가면서 드니까 논리성이 조금 떨어지고 또 내용 중에서 한번 보시면은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 슈퍼바이저로 일한 경험, 아랫사람들에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선과 업무 위치를 설정한 것 등 핵심을 전혀 짚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게 공동의 목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를 한 대로 소통만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 주제에서 흔들리는 느낌이 조금 들고 네. 또 이제 더 정확하게 한다면 인재상에서 뽑은 팀워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항목의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 혁신을 추구한 경험과 그를 통해 배운 점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네. 이 CU가 과감한 변화로 빠른 성장을 이룬 회사로 이름이 났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질문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인공은 어떤 내용을 썼을지 소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모두가 동의할 때 혁신이 가능하다. 왠지 그 혁신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이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지금 조금 풍겨요.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혁신이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처럼 조금 들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쓴다면 네. 모두의 동의로 혁신을 가능케 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긍정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어감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모두가 동의할 때 혁신이 가능하다. 회계 법인에서 인턴을 하면서 유용한 혁신이지만 막힐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기본 업무는 등기를 발송하고 하루가 지났을 때 추적 번호가 주어지는데 일일이 수기로 입력한 후 총무팀 폴더에 누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500명에 달하는 각 직원이 자신 등기의 위치가 궁금하여 연락이 오면 일일이 저희가 찾아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자주 다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선하고자 엑셀 바코드 글꼴을 활용하여 등기를 맡길 때 같은 바코드가 인쇄해 있는 종이를 두 장을 뽑아 하나는 등기에 붙이고 하나는 발신자에게 드리며 관련 정보를 회사 인트라넷 폴더에 공유하여 스스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만들자는 안건을 사수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엑셀 수식을 만들고 폴더도 지정받아 비서들과 상무님께 여쭤보았지만 대답은 NO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모두가 지금의 것에 적응해 있는데 뭐하러 변화를 주냐는 것이었습니다. 긍정적 변화일 수 있었지만 직원을 교육 및 적응시키는 기회 비용을 고려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변화는 매력적이지만 비용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다른 학생들은 허가하기 어려운 경험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선생님? 일개 아르바이트 직원이 이러한 경험까지 했다는 건 정말 귀한 경험인데요. 그쵸. 그런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용 안에서 잠깐만 보면 영업관리직이 필요한 역량 중 어떤 것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 안에서 그 영업관리직의 다양한 역량들이 있었을 텐데 연결되는 그 에피소드를 가져다가 썼으면 사실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뽑을 수 있거든요. 왜 상사에게 소통하는 능력이라던가 네. 다양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기회들이 여기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영업하고 연결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네요. 네. 그리고 일단 글에서는 변화를 시도하고 그리고 실패를 통해 배운 것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뭔가 조금만 더 덧붙였으면 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글의 흐름을 제가 잠깐 한 번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변화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상부에 보고를 했지만 비용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혁신에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 학생이 배웠다는 점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죠. 단순히 비용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네. 비용이 부족한 게 아니라 상사에게 설득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설득을 했으면 또 그것도 방법일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배운 점을 조금 더 확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배운 점을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 또 상부에 보고하는 방법, 또는 설득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웠던 점, 이러한 점들. 그럼 단순히 비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말고 조금 더 그 과정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변화와 혁신은 다양한 위험들이 있다. 이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러한 정신으로 이 기업에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네. 훨씬 더 글의 흐름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다음 학문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립되는 입장이나 관점을 조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본인의 행동 사례, 경험을 기술하십시오. 네. 네. 영업관리가 다양한 고객과 직원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직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답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든지 역량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질문에서 어떠한 역량을 물어보는지 네.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딱 보면은 대인관계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어떤 경험을 얘기할지 소제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화가 필요해.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성의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이 소제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선생님? 지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학생이라서 그냥 학생다운 단어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 무슨 개콘에 나왔던 코너 이름. 그렇죠. 대화가 필요해. 이런 그러게요? 거 생각나기도 어머니, 하고. 그거.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은 어떨지 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대화가 필요해. 소위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상대방과 매일 대립한 적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4명의 장애인 직원 중 한 분과 같은 사무실에서 5개월 동안 일하였습니다.
그분이 지적장애 4급과 자폐증을 앓고 계셔서 한번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아니라는 아집이 있어 자주 업무 처리에 마찰을 빚었습니다.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져가 업무가 문제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대립하는 이유는 제가 새로 들어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껴 무작정 저를 싫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서로 신뢰를 쌓고 설명하기 위해 사적으로 친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점심시간마다 같이 식사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고 자주는 못하였지만 퇴근 후 맥주 한 잔씩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이 통하였는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점점 마음의 벽을 허물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일을 기점으로 대립하는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제 말에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감을 주는 일은 대화이며 이런 것들을 통해 대립하여 낭비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평범한 소제목에 비해서 경험은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나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네. 그 소제목에서 대화라는 표현이 내용 안에서도 대화라는 표현이 조금 공적인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언급을 하려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대화 능력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했다 이 정도밖에 안 나오죠. 네. 예, 이걸 가지고는 설명하기 조금 부족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조금 거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앞부분에서 이유 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직원이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또 그걸 장애 때문이라고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뒤에 보면 싫어하는 이유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굉장히 극도로 좀 자기 입장에서 좀 쓰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표현상의 문제가 좀 없을까요?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고 위험하죠, 솔직히 문제가 말하면. 돼요. 네. 앞뒤 문맥도 좀 맞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껴 저를 싫어하는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예. 너무 공적이지 않은 친구들하고 나누는 대화와 같은 그런 식의 지금 문장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지금 이 문제를 조금 잘 질문을 봐야 되는 게 네. 대립되는 입장이나 관점이었어요. 네. 과연 이 상황이 대립되는 입장과 관점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이거는 본인이... 대립이라고. 예. 네. 대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이건 자기가 혼자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제 주제에서 어떤 주인공이 있다면 네. 지적장애 4급과 자폐증을 앓고 계셔서 한번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그 아집이 있어. 요거가 이제 되게 위험해요.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꼭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혹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사람들 중에 얼마든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굳이 네.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지금까지 BGF 리테일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네. 이번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재환이와 보미의 B급 처방전. 네,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네. 일단 글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주제,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역량, 소통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글이 앞 처음과 끝의 내용이 이게 일관된 글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그렇죠.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쓰면서 자기소개서를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신이요. 제 생각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해는 좀 상황이 아니라 감정이다라고 하고 싶은데 네. 전체적으로 모든 글이 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지금 감정이 좀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이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신의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제 그 자기소개서에 나타냄으로써 조금 이걸 좀 객관화시켰다는 것들을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오해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친구를 좋은 친구다 아니다라고 봤을 때 좋은 친구가 아닐 것이다라고 우리 면접관들도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내가 글을 좀 더 바라볼 수 있고 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떻게 보셨나요? 두 분 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요. 네. 저는 오늘은 우리 재환 씨. 예, 감사합니다. 예, 처방전에 대해서 네. 예,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우리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거는 철저히 공적인 문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야 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네. 공적인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내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엠스트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재환 씨한테 드릴 건데요. 네. 최근 편의점이 도시락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본인이 생각을 할 때 도시락 다음은 어떤 아이템의 전쟁이 될 것 같은가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최근 도시락 전쟁이 있었는데 도시락은 정말 10대, 20대 사이에서 또는 30대까지도 그냥 이 손님들, 고객님들을 이제 유치하고 간다는 가정하에 4, 5, 60대까지 잡는다면은 이제 모바일이라는 거는 이제 어르신들도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상품권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하기 좀 편합니다. 그 30대까지 편할 텐데 4, 5, 60대가 가진 그 2G폰을 쓰지 못하면서 스마트폰을 써야만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그 모바일 상품권이나 그런 것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편의점에서 뭐 맡아서 이렇게 좀 팔고 어차피 모바일 상품권을 써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4, 5, 60대들이 좀 더 편안하게 상품권에 대해서 또는 모바일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아마 요 다음 세대의 그 이 편의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 너무 훌륭해요. 네, 너무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질문은 편의점 사업에 대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는데 이런 질문 꼭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바일 상품권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또 게다가 2G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에게 편의성을 위해서 이런 얘기 너무나 좋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 생각해봤어요. 외국의 사례를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건데요. 대만 같은 데에는 편의점이 굉장히 많아요. 편의점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게 다 장사가 될까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맞벌이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은행 업무 같은 걸 잘 못 보잖아요. 은행 업무 뭐 지로를 낸다거나 무슨 공과금을 낸다거나 이런 것도 편의점에서 다 해주고. 우리 고속도로 요금 같은 것도 편의점에서 수납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외국의 편의점의 사례를 들어다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통업계 영업관리직 지원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모든 직무가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우리 특히 영업관리직은 본인의 적성하고 정말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대비되는 게 회계하고 영업은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 딱 봐도 다르겠죠, 그죠? 회계에는 회계에 관련된 적성이 있을 거고, 영업은 영업에 관련된 적성이 있을 건데, 그러한 적성이 나에게 있는지, 그럼 분명히 적성이 있다면, 관련된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그러한 내용들하고 직무하고 연결을 시켜서 자격증보다는 경험.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본인의 적성이 맞다면 경험을 충분히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BGF 리테일 영업관리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